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커트라이더 방송하는 기진 부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게이지 충전량 0인 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코튼 시리즈 중에서 이제 코튼 Z7. 코튼 Z7이 이제 보조 충전량이 0이에요. 그리고 Z7E도 0이고요. 그리고 버스트 Z7도 버스 충전량도 0이고요. 코튼 스탄도 200이네요. 유독 코튼 Z7이랑 Z7E랑 버스트만 0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 0으로 되어있지? 희한하네, 진짜. 자, 원 커팅에 잘 안 잡긴 하는데, 원 커팅을 해보죠. 한번, 2번, 3번. 3번 해야지 좀 차고요. 코너바리에서 깊게 커팅을 하면, 2번. 코너바리에서는 깊게 커팅을 하면, 일직선에서 커팅해 볼게요. 한번. 그 다음에 버스트 이번에는 한번 한번 세번 세번 해야지 사고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멘티스 비교해라고 해보라고. 멘티스 좀 더 잘 차는 것 같긴 해. 맞지? 자, 200짜리 한번 봅시다. 200짜리 오, 원커팅이 차겠네. 와,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다. 구간에서 두번 커팅이 차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코튼이 유일하게 Z7 중에서 0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게이지 충전량이 굉장히 최악입니다. Z7 중에서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대위 나다. 제게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여기다 잡아봐. 순위가 실화예요. 3등이네. 3등 실화예요. 잠깐만. 뭐지? 왜 3등이지? 왜 2등이지? 오, 야, 야. 아프다.
스포튼 Z7입니다. 근데 아까 시청자분 막아 시청자분인지 모르겠지 막았잖아. 막혔을 때. 와, 씨. 안 돼. 한, 그니까, 200 정도는 돼야 돼, 확실히. 200짜리 타볼까요? 200짜리. 늦었다. 야, 나 꿈보다 낫지 않소? 아, 진짜 근데 0짜리는 왜 0이지? 왜 0일까? 그만큼 안 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수치가 있는 거에 상황이 없는 기본 수치를 지금. 아, 좀 막자. 사실, 왜 이렇게 막자를 하는 거야. 원, 투, 포. 그러니까 기본 수치 알파, 플러스 알파 기준이죠. 야, 얘 이제 안 찾는 차는 없나? 이제 안 찾는 차. 하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본 수치가 있다. 게이지 충전이야 마이너스 못해. 괜찮아, 플라즈마이 하는 거 아니지? 아, 정말. 마이너스 한번 마지막으로 시승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기본 수치에서 까지는 거겠지, 맞지? 이 플라즈마 시리즈 중에서 옛날에 그 뭐 SRT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900. 자,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300, 마이너스 1500 이렇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1500이 1500이지 그거는. 플라즈마 PS 9짜리 마이너스 1500짜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수치에서 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수치 같아요. 기본 수치가 있겠죠. 보이시게? 와, 존나 안 차. 와, 꿀드립 했는데 와 이것밖에 안 차냐? 동서가 존나 길어요. 차가 한 대 나왔을 때 굉장히 슈퍼카였죠. 이때 카트라이더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복잡했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서는 또 완전 사기야. 하루진이야. 부서가 무려 7초가네. 와, 야, 씨.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답답할 때는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부들네. 바다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달려야 돼요. 몇 통 올리나 쎄? 올라와라이. 자, 아무튼 오늘 부서 충전량 0짜리를 보여드렸는데 이 수치가 0짜리라 해서 게이지가 안 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는 그 기본 수치에서 이제 0이면 그대로 기본 수치고 거기서 플러스 뭐 100, 200, 300이면 그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까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의 소개는 코튼 Z7과 버스트 Z7 구조수치 0 소개였습니다. 유!